안녕하세요. 오늘은 130번째 소개하는 이 책입니다. 인생철학 51강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그 캠브리지, 영국의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 이 8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긴 기간 동안 이 캠브리지 대학을 거쳐간 수많은 서각들과 명언들, 그리고 강의 노트가 이 한 권에 이렇게 집약이 됐는데요. 이 책은 이제 그 허우슈션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한문으로서는 후서림이라고 하는 중국 분인데요. 중국 런민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았고, 베이징 수요우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과학대학 교수와 런민대학 경제학과 부교수를 역임한 분인데요. 이 책은 그 캠브리지 교수들에게 듣는 인생철학의 51강은 열애 동안 저자가 그 캠브리지에서 인터뷰한 그 교수들, 뭐 졸업생들, 그곳에 있는 이 강의 노트를 이렇게 추려서 아주 보호과 같은 그런 이제 그 교훈서를 이제 이렇게 책으로 집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서두에 이렇게 머릿말에 있는데, 이걸 좀 읽어드리는 것이 아마 이 책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아마 이 책을 뭐 읽지 않더라도 이 책을 이렇게 제가 서평을 해드리면 이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이렇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머릿말에 보면 이제 저 강에서 선 금빛 버드나무, 석양의 새색시 같고 물 위에 비친 아름다운 그림자, 내 마음속에 출렁인다. 강 밑바닥 푸른 연꽃, 유유히 물 밑에서 손짓하고 캠브리지의 부드러운 물결 속에 나는 기꺼이 수초가 되리라. 이 시인은 1920년대 중국이 낳은 현대 시인 시즈모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쓴 것입니다. 이 한편에 그림 같은 시가 출렁이는 캠강을 건너 세계적인 명문대 캠브리지로 인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덧 캠강의 잔잔한 물결과 함께 성인의 가르침이 출렁거린다. 1209년에 설립된 캠브리지 대학교는 캠브리지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기치 아래서 세계 명문대학의 시조라는 지위를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 800여 년간 캠브리지 대학교는 노벨상 수상자가 78명, 영국 수상이 3명, 그 밖에도 무수히 많은 영국과 세계 각국 정치계 주요 인물들을 이곳에서 배출해냈습니다. 전 인도 총리 네루, 라지브 간디, 전 말레이시아 총리 라우만, 전 싱가포르 총리 리 콴유 등이 모두 캠브리지 대학교 출신들입니다. 캠브리지는 세계 과학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수많은 과학계 대세성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역학의 창시자 뉴턴, 진화론의 창시자 제창한 다인, 수학자이자 분석철학의 창시자인 루소, 생화학자이자 과학사회학자인 조지프 리텀 등이 바로 그런 분들이죠. 케인스 경제학파의 시조인 케인스, 신라곤의 작가 밀턴, 철학자의 작가인 러셀, 유명한 전기 작가이자 평론가인 스트라우스, 단편소설가 포스터 등도 빼놓을 수 없는 그 학교의 출신들입니다. 캠브리지 대학교가 이렇게 뛰어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해 낼 수 있었던 데는 두 가지 배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독특한 면학 풍토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학생들에게 인생 철학을 가르쳐 주는데 주력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다시 말해서 지식 외에도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전하는데 소홀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철학을 가르쳐 준 학교가 바로 캠브리지 대학교라고 하는 것이죠. 캠브리지 대학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세 개의 아치문이 있는데 각각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은 겸손의 문입니다.
이 문은 학부 본과생들이 들어가는 문으로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교훈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문은 미덕의 문인데요. 이 문은 대학원생들이 들어가는 문이며 학문의 성과를 독려하는 동시에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를 갖춰야 한다는 그 의미로서의 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문은 영예의 문인데요. 평상시에 굳게 닫혀있던 이 문은 박사학위를 수여할 때야 비로소 열리는데 학교 총장이 졸업가운을 입은 학생들의 손을 잡고 이문을 통과해 박사학위 수여식이 열리는 예배당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문에 새겨진 오색찬란한 태양은 바로 이문에 들어서는 사람의 미래는 무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캠브리지 대학교는 포용력 있는 교육 풍토 아래 전 세계 수많은 석학들을 교수로 초빙해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노력이 켜켜이 더하여져 오늘 명문 캠브리지가 이룩되었음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책 캠브리지 교수들에게 듣는 인생철학 51강은 고요히 캔강 건너편 캠퍼스에서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800여 년이란 긴 시간 동안 캠브리지를 거쳐간 수많은 교수학자들의 명언과 강의노트를 한 권의 책으로 집약한 것입니다. 캠브리지 교수들에게 듣는 인생철학 51강에는 생각과 행동, 취사선택, 사랑과 증오, 아름다움과 추함, 개인의 사회 고통과 쾌락, 지혜와 용기, 성공과 실패 등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가진 듯 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인생철학 10가지 51개의 세분화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곡지마다 동서고금에 찬양한 일화와 우화를 인용하는 것은 독자들의 캠브리지 교수들의 강의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백 년 동안 두고 전수되어 온 캠브리지의 지혜와 사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에 직접 대입해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신성한 상아탑으로서의 위상과 빠르게 변하는 현대 문명의 조류사에 오늘날의 대학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나 이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변치 않을 대학의 역할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서의 기본 덕목 인생 근본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우리가 이제 학문만을 이렇게 전수해 주려고 하니까 사실 굉장한 그 문제가 우리가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나 문학이나 이런 게 통해 사실 어떻게 하면 그 배움을 가지고 그 어떤 그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삶의 현장에서의 그런 응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인생으로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냥 사회 속에 나가서 그걸 갖다가 지식을 응용 풀이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이렇게 잘 보완해 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10강에 51개의 생각과 행동 철학이 있는데요. 10분류에 나누어서 제일 첫 번째가 생각과 행동의 철학입니다. 성공에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유의 능력과 행동하는 능력이다. 인간의 정신은 토양과 같다. 계획을 세우고 부지런히 땅을 갈면 어떤 땅이든지 풍부한 수확을 올리는 좋은 밭으로 개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1강에서는 생각하라. 창꽃이 증후군에 걸려들지 말라. 좌절하지 않는 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실수의 지혜를 얻는 법이 있다. 실천하라. 지금 즉시라고 하는 것. 두 번째 항목에 취사선택의 철학이 있는데요. 모든 선택에 보답이 뒤따르지 않는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선행을 선택했다고 하면 부와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악행을 선택했다면 진실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6강에는 선택은 하나님이 부여한 인간의 권리다. 7강은 포기는 또 다른 선택이다. 8강은 지혜로운 사람만이 과감히 버릴 줄 안다. 9강은 돈이냐 명예냐 록펠러의 선택에 대한 것을 여기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증오의 철학인데요. 사랑이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일종의 선행이며 세심한 배려이고 영원한 근심거리이기도 하다. 사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 하늘과 신을 감동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네. 그래서 10강은 사랑은 배은망덕을 논하지 않는다.
진짜 사랑 배우기. 사랑은 돌에 새기고 미움은 모래 위에 새겨라. 13강에는 자기의 모든 사랑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네 번째는 미추의 철학인데요. 아름다움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고상한 인품을 배양할 수 없다. 우리 주변의 일상은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하지만 이것을 발견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데이비드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14강에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비법, 자연미,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 미추의 양면성, 인생은 장점과 결점이 공존하기에 더 아름답다. 18번째 강의는 당신 안의 결정까지 포용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과 사회의 철학인데요. 내가 아무리 크더라도 한 그루로만 온 천지를 뒤덮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타인과 교류해야 한다. 올리엄 범버크라고 하는 분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19번째 강의는 협력이라는 이름의 기적, 이 20번째 강의는 인간관계 첫 번째 원칙의 존중, 21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타인에게 베풀어라, 22번째는 배려는 또 다른 배려를 낳는다, 23번째는 스스로에게처럼 타인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있다면, 24번째는 배움의 뿌리를 넓게 뻗어라 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항은 고통과 쾌락의 철학인데요. 쾌락은 고통에서 만들어진다. 쓴맛을 알아야 단맛을 알 수 있듯이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비로소 진정한 쾌락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스티븐 골드원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25강은 쾌락은 생명의 원천이고, 26강은 쾌락의 세 가지 단계, 27강은 쾌락의 열쇠를 타인에게 넘겨주지 말라, 28번째는 불행과 대결해서 승리하는 법, 그리고 29번째는 우리에게 비판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글을 써놨습니다. 7번째는요, 강자와 약자의 철학인데, 진정한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적절히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장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약점이 되고, 약점도 제대로 이용하면 인생 최고의 무기가 된다. 30번째 약점과 강점의 변주법적 순환 논리, 31번째 신념은 정신의 대들보다, 32번째는 강자로 가는 길, 33번째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이름의 용광로, 34번째는 강한 사람은 스스로 보석이 된다. 8번째는 빈부의 철학이 있는데요. 책임을 잃지만 않는다면 비록 가난하더라도 절대 초라하지 않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가난할 때도 희망의 씨를 심을 줄 알아야 된다. 엠브로스 브로히트라고 하는 분의 말입니다. 35번째 강의는 몸과 마음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 36번째 강의는 가난은 어떻게 의지의 행동 원동력이 되는가, 37번째는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들, 38번째는 돈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39번째는 지혜와 열정만 충분하다면 이라고 하는 주제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9번째는 지혜와 용기의 철학인데요. 지혜와 용기를 겸비해야 성공할 수 있다. 지혜의 용기의 기본이자 전제조건이다. 지혜롭지 않는 용기는 무모하다. 용기가 없으면 지혜를 표현할 수 없으니 지혜는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이다. 베르토 빌지라고 하는 분이 얘기한 겁니다. 40번째 강의는 지혜와 용기는 성공의 양날개다. 41번째 강의는 지혜를 가리키는 눈맹목. 42번은 기지로 위기를 돌파하라. 43번은 거침없이 전진하는 이에게만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된다. 44번째는 신중함의 효율성. 45번째는 채플린의 강계에 대한 것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철학에 대해서, 성공은 사회적 지위로 판단하지 말라. 성공은 우리가 도달한 위치가 얼마나 높고 대단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로 평가돼야 된다. 셰실 퍼킨즈라고 하는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46번째 강의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 47번째는 인생 최대의 장애물 열등감, 48번째는 게으름으로 찬양하지 마라, 49번째는 대어를 낳고 싶다면 먼저 튼튼한 낚싯대를 준비하라, 50번째는 실패와 실패자는 전혀 다른 말이다, 51번째 강의는 인생은 장거리 경주,
쉬지 말고 계속적인 도전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뭐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7강에 있는 것을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기는 또 다른 선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만은 살면서 항상 얻기만 하는 사람이 없다. 언제나 안타까운 순간이 다가오고 그때마다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생기게 마련이다. 당장 눈앞에 안락한 생활에만 연연한다면 당신의 미래는 온종일 눈물로 가득한 하루의 연속이 됐는지도 모른다 하면서 이런 이제 우화를 소개합니다. 무게와 부패가 똑같은 두 건초 사이에 당나귀 한 마리가 서 있다. 당나귀에게는 선택과 자유가 있었지만 두 건초 더미의 조건이 완전히 똑같아 도무지 객관적인 우회를 가리기 힘들었다. 당나귀는 오랫동안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오락가락했다. 그러다 결국 처음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굶어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 선택하지 못해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야기 속에 당나귀가 겪은 곤란함과 비극은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사회 경험이 많지 않는 젊은이들은 이 비극을 더 크게 받아들일 것이다. 캠브리지의 앤서니 홍킨스 교수는 선택은 곧 포기와 책임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객관적으로 남보다 조건이 월등히 나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나보다 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선택하기 전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충돌과 모순도 그만큼 많아진다라고 한다. 어떤 충돌과 모순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대상 중에서 하나만은 골라야 한다는 사실이다. 버려야 할 것을 과감히 포기하지 못하면 때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사냥법으로 개코 원숭이를 포획하는데 단단히 고정시켜 놓은 작은 상자 나무 상자 안에 개코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두고 상자 위에 작은 구멍을 내기만 하면 된다. 구멍은 정확히 개코 원숭이의 앞발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크기이다. 아프리카 주민들이 이렇게 단단한 개코 원숭이를 포획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손에 잡힌 먹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습성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런 개코 원숭이의 어리석음을 비웃는다. 어째서 앞발을 펴서 열매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을까? 그러나 이것은 비단 개코 원숭이만이 저지르는 잘못이 아니다. 자신이 가진 지위나 환경을 포기하지 못해 하루 종일 동서분주하는 사람들은 당장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재물의 유혹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진 수단을 동원해서 재물을 손에 넣으려 하지만 그럴수록 유혹에 더더 깊이 빠져들어 자신을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아부와 뇌물 공여를 일삼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모든 인격을 던져버린다. 그리고는 이 모든 행위가 세상에서 폭로되고 나서야 땅을 치며 후회한다.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인생이라는 배는 너무 많은 욕심과 허영을 실으면 움직이지 못한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도중에 좌초되거나 침몰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무게를 줄여야 한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는 지혜를 지녀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을 이제 이 교수들이 강의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집약해 놨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일독을 해보면 많은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이처럼 우리처럼 나이가 이제 든 사람들도 이런 책을 보면 아.